님을 찾아가는 여정, 백일완독 가이드북 생활성경 35번째입니다. 96.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 이스라엘 역사 교훈. 하느님 능력 기억, 사랑과 계명 준수.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과 규정과 법규와 계명들을 늘 지켜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의 징계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너희의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오늘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강한 손과 뻗은 팔을 기억해야 한다. 출애굽 홍해 기적, 이집트 멸망 기억. 또한 그분께서 이집트 한가운데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그의 온 나라에 일으키신 표징과 업적을,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와 말들과 병거들이 너희를 뒤쫓아올 때 갈대 바다의 물이 그들을 덮치게 하시어 오늘날까지 그들을 멸망시키신 일과 광야에서 반란자 하느님 징벌 기억.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하신 일을,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엘리압의 아들인 다탄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천막과 그들을 따르던 모든 일을 삼켜버리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 계명 준수로 강화, 약속 땅 진입 장수.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강해져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너희는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느님 약속의 땅 돌보아 풍요 마련. 너희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않다. 이집트에서는 너희가 씨를 뿌린 다음에 채소밭처럼 발로 물을 대야만 했다. 그러나 너희가 차지하러 건너가는 땅은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땅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촉촉이 적셔주는 곳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주 너희 하느님의 눈이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한 해가 끝날 때까지 늘 살펴주시는 땅이다. 하느님 사랑 섬김, 풍요한 수확 마련.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계명을 잘 들어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긴다면 주님께서 너희 땅에 제때의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또한 너희 들에서는 가축에게 풀을 주시어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해주실 것이다. 다른 신 경배하면 가뭄 황폐한 멸망. 너희는 마음의 유혹을 받아 길을 벗어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너희를 거슬러 타올라 하늘을 닫으실 것이다.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소출을 내지 않고 너희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바로 멸망할 것이다. 하느님 사랑 의지, 강한 민족 땅 차지.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을 너희가 꼭 지키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걷고 그분께 매달리면 주님께서는 저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 발바닥이 밟는 곳은 모두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큰 강 유프라테스강에서 서쪽 바다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아무도 너희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땅 어디에서나 너희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퍼뜨리실 것이다. 말씀, 마음의 간직, 입술, 고백, 몸, 실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의 율법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너희 정신에 새기고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또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씀을 일러 주어라. 그것을 너희 집에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 놓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이 땅 위에 있는 하늘처럼 오래오래 살 것이다. 기업과 명심, 실천, 약속 땅 오래 살 것.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게 하여라.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는 이 말씀 덕분에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차지하러 가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느보산에서 모세의 앞날의 운명 예언.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예리코 맞은쪽에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유하라고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간 것처럼 너도 네가 올라간 산에서 죽어 선조들 곁에 가야 한다. 친광야 카데스샘 백성 배신 탓 좌절. 그것은 너희가 친광야에 있는 무리밭 카데스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한가운데서 나를 배신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 한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을 멀리 바라보기만 할뿐 들어가지는 못한다. 구약 최고의 계명 하느님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